지난 한주 부산 경작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부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된 거였습니다. 이 밖에 지역 경제 소식 정리했습니다. 경제 메모 김윤아 기자입니다. 해수동 3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부산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실종되고 신축 아파트 분양권도 웃돈이 붙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매물도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짧은 기간 내 과열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작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고 지역 부동산 시장도 다시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 경제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불경 상장 기업의 수와 시가총액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전체 상장 기업 수는 2,200여 개로 8년 전 1,900여 개보다 20% 가까이 는 반면 불경 상장 종목 수는 오히려 15개가 준 겁니다. 전체 주식시장에서 불경 종목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7%에서 3.2%로 줄면서 지역경제 위기가 시가총액으로도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바람잘날 없는 부산지역화폐. 이번에는 상인협회가 이대로라면 지역화폐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가 지난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KT를 선정하면서부터입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는 부산시가 KT를 선정한 것은 우려했던 대로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감사 요청과 행정소송 제기, 예산 편성 거부 운동에 이어 지역화폐 이용 거부 운동까지 펼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